저는 한 번도 명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네. 저는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낙찰자하고 그 점유자 관계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에 이렇게 쉬웠어요의 기초편에 이은 실전편의 저자 김동련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책은 이제 그 기초편 실전편 이제 두 번째 실전편이잖아요. 네. 기초편과는 좀 어떻게 내용이 다른가요? 실전편 같은 경우는 기초편은 말 그대로 기초에 관한 거고요. 실전편 같은 경우는 정말 실무에 관한 거거든요. 실제로 임장을 나가는 거, 그다음에 명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권리 분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을 담아낸 책이고요. 아무래도 기초편보다는 좀 이렇게 리얼하게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읽어보시면 아마도 경험담이기 때문에 공감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진짜 그 재밌더라고요. 네. 이런 편은 사실은 그렇게 딱딱하거나 되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실전편은 진짜 현장감이 있는 느낌? 그렇죠. 네, 제가 직접 경험했던 네, 거라. 네. 별별 사례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제일 처음 부분에 나오는 거죠. 일단 낙찰 물건의 느낌이 굉장히 쎄했다. 이거는 어떤 물건이었죠? 네, 정말 이 물건은 네.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손수 인테리어를 해가면서 했던 물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는 물건이고요. 네. 낙찰을 받고 이 물건은 이제 부평에 인천 부평에 있는 24평 5층짜리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집을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려도 벨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늦게 혹시나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면 불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불빛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때 이제 느낌이 쎄했죠.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낙찰 잘못 받았나? 그래서 우편함을 가봐도 이제 우편함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이제 이거 힘들겠다. 명도가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러니까 힘들었던 물건이에요. 네. 아, 그럼 이제 거기는 사람이 안 살았던 거야? 있는데 뭐 연락을 받는 게 없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사무소에 갔더니 네.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말이 네. 중년 부부와 그 아들이 살았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관리비도 밀려 있었고 뭐 공과금도 밀려 있는 상황이라 본인들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집기들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긴 한데 왔다 갔다 밤에만 몰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이제 이게 이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네. 명도가 진짜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네.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네.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비용까지 하면 되게 힘든 명도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딱 가면은 보통 이제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 누구세요? 나가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명도 협상을 딱 이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사람 아예 만날 수가 없었던 거고 네, 문을 잠겨 있고 물건이 있다고 네.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건 거죠. 그럼 뭐 법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서류가 송달이 돼야 되니까 네. 이 사람 소재지가 확인이 돼야 되고 네. 소재지 찾는 데도 일단 걸릴 거고 네. 또 이제 받고 나서도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이것도 법에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게 이제 리스크였던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비용 면에서 따지면 네.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쎄했던 물건이기도 하고 아 낙찰 이거 잘못 받았나 하고 후회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이 물건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공공은행 네. 그 관리비, 그다음에 뭐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부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체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네. 낙찰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네. 못 해준다는 거죠. 뭘요? 그 관리비나 공과금을 책임진다고 부담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그 담당자한테 막창 낙찰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네.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그거를 공고문을 정확히 읽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찝어서 명시를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럼 이거는 뭔가요? 했더니 이제 그 담당자분들도 네. 이게 만약 인사 이동이 되면 초보자들도 있을 수 있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더니 그 다음에 연락 주기로 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본인들이 이제 그 부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제 받을 수 있었죠. 그럼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 보통의 물건들은 이게 낙찰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는 사람 매수자 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이 물건 이후로 못 봤거든요. 네, 제 거 이후로다가 없었어요. 저도 그 다음엔 그 이후로 못 봤거든요. 네. 이 물건에 사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네요. 이게. 네, 너무너무 특별한 케이스였죠. 또 이제 안 보셨으면 모르고 납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게 몇백만 원 됐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비용도 네, 많이 부담이 됐었겠죠. 이제 그 점유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차인이죠. 네. 이제 그 연락을 할 때 네. 제 3자 대행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뭐 문자를 보내기보다는 직접 가가지고 뭐 이제 뭐 본인 낙찰 받은 걸 밝히지 않고 네. 뭐 누구 대리인으로 왔다라가 뭐 네. 관리 사무소 뭐 이런 느낌으로 와서 하라고. 네. 써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문자를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왜 제 3자 대행 형식으로 문자를 보내냐 하면 네. 이 부분은 솔직히 낙찰자하고 그 점유자 관계는 불편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낙찰자가 전화를 했을 때 적대시하는 네.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점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쫓겨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적대시하고 그리고 막 말도 함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냥 끊어버리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중간 역할, 제3자가 중간에서 있으면 완화작용을 하고 완충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의 그러니까 점유자의 말도 들어서 네. 가운데 부분에서 완충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낙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많은 이사비를 요구를 하면 네. 이분은 그렇게 많이 줄 수는 없고 기본선에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자도 그렇고 명도 할 때도 그렇고 네. 제 3자 형식을 많이 취하죠. 근데 이거 혹시 3자 형식 취하다가 네. 뭐 중간에 이제 알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네. 이제 전화번호가 같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장 그 명함을 간단하게 파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네. 연락이 안 됐을 때 네. 문고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꽂아놓거나 아니면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2넘버 플러스라는 그런 네. 번호 두 개 갖고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쪽에서 조금 이제 알아챘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요. 네.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명도 협상. 네. 이거 어떻게 만나야 될까? 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크죠. 보통 이제 많이 경험하셨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그냥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뭐 진짜 뭐 재미있는 사례들 말고 그냥 보통 그냥 가면은 어떤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이러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문도 많이 두드려 봤는데 네. 대부분 문을 안 열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문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왔다 그러면 네. 그냥 문 쾅 닫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명도 할 때 그 네. 전화로다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정을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소연까지 하죠. 어떤 때는 술 한잔 먹자고 하시는 네네.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이상을 통화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에서 네. 그런 걸 보여주면 나중에 이제 본인들이 수그러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것보다는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하고 네. 예, 그렇게 시작을 하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네, 맞아요. 문도 안 열어주니까 네. 뭐 찾아갈 필요 없이 네. 유선을 통해서 연락을 하면은 네. 거기서 이제 웬만큼 얘기가 잘 진행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전화로 그럼 만약에 해결한다고 하면은 네. 가장 먼저 그러니까 처음이죠? 처음 그 점유자? 임차인을 대면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임장하기 전에도 가끔 문을 두드리긴 하는데 네, 네. 집 내부로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거의 뭐 못 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맞아 낙찰을 딱 받고 네. 어차피 이제 내가 명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찾아가요. 네. 찾아가서 시도를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못 만나고 네. 그리고 이제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도 없고 하면 이제 네. 전화번호 이제 알아서 이제 그때 전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몇 번의 시도를 해서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짐 뺐다거나 이럴 때도 안 마주치나요? 그때는 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거죠. 이사를 언제쯤 나갈 것인가를 협의를 하고 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받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명도비를 조금 챙겨준다고 하면 네.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할 때 언제쯤 나갈 거라는 명시를 하죠. 아. 그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네. 이사를 갔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도비를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입금시켜주는 거죠. 그럼 보통 그러면 그 얼굴을 아예 모르고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네, 몇 건 중 몇 건이에요? 저는 한 번도 명도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네. 저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 그 사람이 저를 반길 리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이제 명도비를 이미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서로 간의 약속이거든요. 네. 그 사람은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는 명도비를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리고 그거를 명도협의서를 써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믿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날 수가 있는데도 이사가 네. 날짜에도 안 나가요 저는. 왜냐하면 잘 보내드리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낫고 그 사람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통화상으로 아 이사 잘하셨냐고 네. 앞으로 일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네.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통화를 하죠. 아, 딱 이게 딱 들으니까 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하나는 명도가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이제 위선상의 엄청난 노하우와 기술들이 네. 들어가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네. 상대방의 제가 이제 그 감정은 네. 그 힘든 과정을 네. 제가 조금 알 것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시고 네. 나중에는 본인들이 나가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 통화가 진짜 네 너무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네. 그리고 내가 위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낮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가면서 배려해가면서 하면 네. 본인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아, 참. 네. 그 쓰레기가 가득 찼던 그 네. 물건도 있었잖아요. 그 물건은 정말 네. 그 말씀드리기가 너무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네, 네. 이게 비밀번호를 받고 명도를 하고 나서 비밀번호를 받고 문을 딱 열었는데 네. 이거는 정말 세상에 이 TV에서 왜 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집에서나 나올 수 있는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딱 여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지? 왜냐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짐들이 너무 많았고요. 네, 네.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어요. 왜냐하면 뭐 거실에는 수십 개의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먹다 나는 음식물이 새까맣게 썩어가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베란다 쪽에는 이미 뭐 오물들 각종 뭐 집기들이 가득 차 있었고 네. 특히 화장실 네. 화장실은 뭐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벽이 벽의 타일 그다음에 바닥의 타일 네.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욕조가 있는데 네. 와 욕조가 이제 옛날에는 흰색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누렇게 변해가지고 다 깨져 있었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 세면대, 뭐 수전부터 시작해서 멀쩡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왜 방문에 문짝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사람이 손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셔져 있었고 그리고 이미 뭐 싱크대는 뭐 문짝들이 뭐 반은 거의 떨어져 나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등 같은 것도 뭐 너무 오래돼서 네. 뭐 빛이 다 바랜 그런 상태였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이 집은 완전히 쓰레기장. 네, 그러고 이제 이 집을 철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어차피 낙찰은 받았고 네. 이미 나의 몫이니 그래 이거를 한번 손수 인테리어를 해보자. 그래서 이 인테리어를 함으로 인해서 경험도 쌓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하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공매를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계속 헤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 이 부분을 내가 한번 손수 인테리어를 해보자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어왔지만 그 과정은 정말 험난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그 화장실 철거를 하는데 제가 견적을 안 받아본 건 아니에요. 네네. 여러 사람들한테 견적을 받아봤더니 네. 너무 비싼 거예요. 한 22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만약 집값에 비해서 이 견적비가 너무 비쌌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화장실부터 고쳐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네. 화장실을 고치는데 이 욕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깨지지를 않아요. 아. 딱 깼더니 그 안에 실처럼 섬유질이 이렇게 그 무슨 실타래 점이 있어. 이게 깨져야 이게 나뉘어져야 봉투에 담아서 버릴 텐데 네네.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사기 같으면 딱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서 네.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이 계단식 5층이어서 네. 엘베가 없는 아파트였거든요. 아, 수십 번을 날랐어요. 그리고 욕조를 깨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벽돌이 이게 벽돌이 가득했어. 그 욕조 그 모양대로 벽돌이 있는데 네, 그 벽돌을 날르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또 한여름이었는데 네. 땀을 정말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 벽돌 다 버렸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바닥에 타일 그 다음에 벽면에 타일 다 깔았어요. 그 카톡이라고 해서 그 타일 자르는 네네, 기계가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다 사가지고 네. 하나하나 정말 다 붙였고요. 네. 손수 인테리어 하는데 이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서리라 이게 타일을 자를 때 다 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수십 장을 버렸어. 왜냐면 네. 이게 딱 그 자리에 딱 잘리면 되는데 이게 안 잘리는 그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또 그 싱크대. 싱크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업자를 불러서 했는데 그 싱크대에 보시면 그 벽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냐고 했더니 그 비용만도 3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붙여보겠다 싶어서 네. 다 붙이고 났어. 붙이고 났는데 그 어떻냐면 광경이 이게 뜯어져 있고 깨져 있고 하니까 네. 그걸 다 일일이 이렇게 내 생각에는 그걸 다 떼어야 평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다 떼고 작업을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덧방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그냥 붙임을 쉬울 것을 손수 다 했던 거예요. 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그래서 그런 경험 노하우들이 네.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란다 쪽에 보면 네. 그 타일 바닥에 그리고 그것도 제가 이제 다 깔았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 칠 있잖아요. 네. 흰색으로 왜냐하면 이제 일단 깨끗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네. 흰색 페인트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흰색 페인트로 다 칠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등도 나중에 이제 다 쇠집으로 샤방샤방하게 바꿔놨는데 이 등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등을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못해요. 네, 그렇죠. 전문 업자들이 해야 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돈이 그게 은근히 돈이 많이 네.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이 또 그걸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네. 예, 그분한테 조언을 얻고 직접 달았어요. 사다리 타고 네. 등도 달고 그리고 총 비용이 등 다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네, 네. 왜냐하면 거실 등이 좀 이쁜 등을 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 업체를 찾아갔더니 그 업체 찾아갔더니 너무 싸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그 베란다, 네. 각종 방, 네. 그다음에 뭐 그 작은 방, 욕실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정말 샤방샤방한 집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현관에 보면 그 타일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깨져 있고 해서 그것도 직접 예쁜 걸로 사다가 다 깔았어. 그 본드 발라가지고 예쁘게 다 이렇게 깔아가지고 네. 그렇게 했어요. 아, 그 며칠 걸렸어, 그럼 이거 하시는데? 총 3개월 걸렸어. 3개월이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집은 제가 이제 처음 인테리어하는 집이었고 내가 이거를 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고 네. 다음 집을 할 때는 좀 더 쉬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네. 한번 해보자 였다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했죠. 아 근데 탈 이런 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엄두가 안 나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하실 생각 하셨어요?
와, 이게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견적을 내보니까 너무 비싸고,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저도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어려운 작업은 모서리예요. 그 벽면이나 이런 벽 쪽에 보면 이게 반듯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붙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뭐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 모서리만 좀 이렇게 잘 잘라서 조금 이렇게 붙이는데 좀 힘이 들었지, 힘들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제 도배하고 장판은 저희가 할수 없는 영역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맡겼어요. 네. 아니, 도배와 장판 오히려 쉬울 것 같은 타일보다. 아, 너무 경험, 그 제가 그 위에 천정에 그거 있잖아요. 오, 저 한번 해봤는데 그거 만만치 않아요. 힘들지, 네, 힘들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 지붕 명도 문제는 별로 없었나요? 이 명도 문제가 그래, 이제 여차저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풀었던 방법이었던 거죠. 전화로 해서 이분이 맨 처음에 너무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해서 그 명함도 꽂아놓고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인이 이제 연락을 해서 왔던, 해서 했던 그래서 이사 갔습니다 하고 문을 딱 열어봤는데 이제 부분이에요. 쓰레기가 가득 네, 찼다. 비밀번호를 주셨는데, 그 전에 그분이 그랬거든요. 제가 이사비를 받지 않을 테니까 집기는 본인이 좀 치워주셨으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이 그쵸. 들어있을 거랑 상상을 못 했는데, 그때 확인 안 하고 했던 게 사실은 많이 후회스러웠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사비를 줬어도 그걸 놓고 간다고 했을 때 방법이 있나요, 근데? 방법이 있죠. 뭐, 놓고 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처리 비용 감안해서 명도비를 조금 주거나, 만약에 정말로 뭐 도망을 치거나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같은 데다가 위탁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네.